김현진님 사연입니다. 인삼밭의 할머니. 안녕하세요, 왓섭님. 저는 충청북도에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맞선인과 외곽 근무를 나가서 들은 저희 부대 괴담입니다. 이야기는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 여름에 일어났던 일이야. 현재는 부대 인원 단축으로 경계 근무를 나가는 초소가 줄었지만 그 당시엔 인원이 많아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초소에 나갔었어. 지금도 그 초소들은 남아있으며 훈련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고 그 초소들 중에 부대 밖에 인삼밭과 인접해 있는 곳이 있어 사건이 있던 그날도 그 초소에 야간 근무를 투입했었어. 초소에는 사수, 부사수 두 명이 나가는데 이 둘 중에 부사수가 수화를 실시해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부대 안에서 순찰 도는 차량과 후방 근무자에게만 수화를 했고 철조망 밖에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그렇게 대부분 수화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대에 수화만 하면 끝이었지. 그날도 순찰 차량에 대한 수화를 끝내고 여유롭게 근무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철조망 밖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나랑 사수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 부대 근처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돌아다니는 일이 매우 흔했었거든. 그런데 그 소리가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돼서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진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손전등을 들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춰봤어. 그런데 무성하게 자란 수풀들 때문에 그 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나는 사수에게 보고를 한 다음 초소에서 내려와 철조망을 향해 다가갔어. 철조망에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커져왔고 손전등에 비친 형체가 선명해졌어. 동물이라고 하기엔 키가 컸고 고라니나 멧돼지처럼 짙은 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 그 형체의 주인공은 웬 할머니였던 거야. 그냥 시골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의 평범한 모습이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지. 할머니, 여긴 군사지역이라 오시면 안 돼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 손전등을 계속 비추고 있었는데도 돌아보시지도 않더라고.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나는 한 번 더 이곳에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초소로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사수가 나한테 물어봤지.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웬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여기는 군사지역이라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수는 가끔씩 등산객이나 약초 캐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훨씬 굵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 놀라서 그것을 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가 철조망을 호미로 내리찍고 있는 거야. 이번에 행동한 건 사수였어. 할머니!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사수한테 말했지. 저희 수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거수자가 나타나면 수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로 보고했을 때 우리가 수화를 하지 않으면 그건 규정 위반이거든. 당황한 내가 엉성하게 수화를 실시했고 할머니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내 수화를 무시하고 계속 사정없이 호미를 휘둘러댔어. 사수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바로 지휘통제실에 보고를 했고 나는 계속 할머니를 겨누고 있었지. 결국 당직 사령님과 신속 대응조가 현장에 도착했고 당직 사령님께서 철조망으로 다가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 아유, 할머니,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가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시선을 돌려 나를 노려보았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막 뭐라고 읊조리면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끝내 돌아갔어. 당직 사령님과 신속 대응조도 상급 부대에 보고하겠다며 돌아가셨고 다시 초소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지. 우리 둘은 어리빠진 표정으로 다시 근무를 섰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 그때였어. 이번엔 귀를 찌르는 듯한 쇠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 둘은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소리가 나는 쪽에 손전등을 비추었고 할머니는 다시 돌아와서 철조망을 따라 뛰며 호미로 긁고 있었던 거야. 겁에 질린 우리가 다급하게 지휘통제실에 연락을 했고 언제든지 공포탄을 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 지휘통제실에서 위협사격을 허가했고 사수는 내게 허공에 공포탄 한 발을 쏘라고 지시했어. 총소리가 밤하늘을 가르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 그리곤 나를 향해 돌아서서는 쇠가 긁히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앞쪽 철조망으로 뛰어들었어. 너야! 네가 그랬지! 그리곤 손으로 철조망을 막 흔들어댔고 호미로 철조망을 부수려는 것 마냥 막 내리찍어댔어. 나는 너무 겁에 질려버린 탓에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한 번 더 당겼고 공포탄은 쩌렁쩌렁 울려댔지만 당장이라도 철조망을 찍고 들어올 것 같은 그 할머니의 괴성엔 비할 바가 아니었어.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잠시 후 도착한 당직 사령님과 신속 대응조는 필요시에 포박을 허가했고 할머니를 찾기 위해 부대 밖으로 차량을 출발시켰어. 인삼밭은 바로 부대 밖에 위치하지만 밖과 가장 가까운 도로는 2, 3km 정도 떨어져 있었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데 할머니의 몸부림은 갈수록 거세졌어. 곧 욕설이 섞인 괴성을 질러댔고 호미를 마구 휘두른 탓인지 오른손엔 상처가 벌어져 있었지. 괴성은 차차 흐느낌으로 변해갔고 철조망을 향하던 호미는 허공을 맴돌기 시작했어. 끝내 할머니께선 진이 다 빠지셨는지 꺽꺽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어. 그때도 손엔 호미가 쥐어져 있었고 체념한 듯 바닥을 내리찍었어. 멀리서 신속 대응조 인원들의 불빛이 비쳐왔고 할머니는 몸을 반쯤 일으켜 숲을 사이로 사라졌어. 이후에 신속 대응조가 해당 위치에 도착을 했고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어. 해당 사건은 상급 부대에 보고되었고 다음날 오전에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 그렇게 오전 중에 취재를 위해 몇몇 간부가 인삼밭으로 향했고 인삼밭엔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 그뿐만 아니라 밭 인근에는 별다른 주택이 없어서 차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나가야 민가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 결국 인삼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별다른 수확 없이 복귀하게 된 거야. 하지만 상급 부대에서 해당 인원을 반드시 특정하라고 지시했고 며칠 동안 더 조사를 해본 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인삼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손자가 군대에서 총기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 할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외곽 근무를 서면서 듣게 되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할머니께서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쓴 거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충성!